1시간 정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봉입니다. 오늘 저 캠핑 왔는데 제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더 추워지기 전에, 다음 주에 엄청 춥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는 아직 기온이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작은 텐트를 들고 왔답니다, 여러분. 이거 제 영상에서 자주 보셨죠? 이게 과연 겨울 캠핑이 가능할까. 근데 좀 많이 작아서 걱정이긴 한데 일단 세팅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잠은 차에서 잘 예정입니다. 노는 것만 일단 여기서 빨리 세팅 해볼게요. 일단 박고 그래야겠다. 일단 여기는 박아야 되고 쟤를 어떻게 고정할지. 일단 이 안쪽에다가 이거 시트 깔아줄게요. 여러분, 아, 페니터는 일단 차에 있어서 그냥 빼온 건데 사실 페니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끝에다가 놓으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요리할 거는 이 가방에 넣어가지고 왔고, 원래 차에 있던 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 불놀이 하면 될 것 같아요. 파이어콘 가지고 왔고, 장작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장작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 이제 불도 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 켜주고 어색한데 재밌고 그래요. 아무튼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노는 거를 할 수 있으려나? 좁아가지고. 아 진짜 여러분, 아 이걸 치면 답답하고 안 치자니 뭔가. 여기는 이렇게 살짝 닫아뒀어요. 이쪽에서. 여러분, 불을 빨리 피워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뱅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요리가 전부 좀 시간을 잡아먹는 요리인데 벌써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힘도 좋다, 그죠? 생각보다 전혀 안 춥거든요. 11도. 근데 아마 금방 해 떨어지면 영하로 갈 것 같아요. 병을 다 안 쓸 거라 가지고. 면통 뜨거운 것 좀 봐요. 지금은 불 옆이어서 그런지 진짜 전혀 안 추운데요? 그리고 날씨가 그렇게 지금 추운 날씨가 아니니까 영하 날씨만 아니면 이렇게 놀만 하겠어요. 텐트가 좀 크면 좋을 텐데 뭐 새로 살까 고민도 했었는데 뭐 하나 살려면 뭐 하나 팔자 약간 이 생각이어가지고 아직 새로 사지는 않고 이 텐트로 한번 놀아보고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 고민해 보려고요. 여러분, 뱅쇼는 잘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 이제 약간 좀 추워지나? 내가 가져온 고구마, 와인은 금방 끓을 것 같은데. 맛있어. 좀 따뜻해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설탕 여기다 넣어줄게요. 맛있겠다. 여기다 대고 있어야겠다. 여기 거의 직방이에요. 이쪽에다가 대면. 너무 눈뽕인데. 여러분, 지금 여기는 너무 이쪽이 이렇게 붙는 이 텐트여가지고 사실 이거 만약에 문 닫는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노는 건 노는데 체인은 못할 것 같아요. 아유 참, 이거 뱅쇼 좀만 끓으면 얘는 그냥 그걸로 옮길까 봐요. 그 네네네 버너로. 그리고 다른 요리를 여기다가 해야 되거든요. 오늘 좀 이 화목난로가 요리하기에 너무 안 좋아요. 이 공간이, 아, 이 고리 때문에 진짜. 이것만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런 거 반합도 두 개 놓고 할 수 있으니까 두 요리가 동시에 가능한데 그게 좀 진상이야. 제가 이게 불보기 창이 있어서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그냥 낮은 크기잖아요. 다리가 엄청 쪼다리거든요. 꼭 그 짧은 다리가 필요한 캠핑이다 라는 거 아니면 잘 안 들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화목난로에다가 해먹는 요리가 또 재밌으니까. 여기만 열어놓고 이쪽은 다 닫았어요. 이렇게 이쪽도 다 닫았습니다. 여기도 그냥
그냥 열어놨어요. 따뜻하니까. 고리도 그렇고 불편해. 이제 뱅쇼는 이제 시나몬 향이 이제 확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 박나? 제가 오늘 먹으려고 하는 게 따뜻한 소고기 스튜 먹을 거예요. 아우 고구마. 제가 오늘 따뜻한 소고기 스튜를 먹을 거여가지고 이거를 집에서 얼추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뭉근히 끓이기만 하면 될 수 있게. 오늘 이 작은 텐트 쓸 거라서 재료 손질하고 하기가 조금 번거로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해볼게요. 네. 할 수 있어. 좁아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이게 딱 그나마 여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져왔어요. 여기다가 이 정도 넣어가지고 살짝 끓여줄게요. 지금 이렇게 살짝 녹았으면 다진 마늘 좀 넣어주고 집에서 양파하고 소고기 다 먼저 손질하고 구워왔고 그 다음에 감자 해왔거든요. 얘를 여기다가 차근차근 넣어서 끓여줄 거예요. 냄새 맛있게 난다. 이거는 한 2시간 걸린다고 봐야 돼요. 백숙하고 거의 똑같아요. 1시간도 더 걸리지. 1시간 정도? 뱅쇼 먹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거 홀토마토 넣어줄게요. 진짜 가득 찬다. 당근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가득 찼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해서 기다릴게요. 여러분 이제 뱅쇼를 먹어볼까요? 얘는 이제 팔팔 끓이면 되니까 너무 맛있다. 제가 마지막에 설탕 좀 더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퍼펙트. 장작이 조금 해가지고 금방금방 큽니다. 고구마 이거 수출 다 되면 안에 들어가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전기난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안에서는 전기난로 하고 있으려고요. 이렇게 뱅쇼에 먹는다 이러고요. 끓일 생각도 안 해요. 원래 오븐에다 좀 넣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옆은 아까보단 좀 더 뜨거워졌네요. 아, 여기 지금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놀만한데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이 밑에 비닐 이거 이쪽에 안 했으면 너무 추웠을 것 같고 이 비닐 안 떼고 몇 번 더 쓸 건데 잘했는 것 같은데 이거? 잘했는데? 사실 책 읽으려고 책도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이거 기다리면서 책 읽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열어보니 심심하잖아요. 내가 책 읽으면 어떡하지? 이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한 시간이나 남았거든요. 아구 다리야. 조용히 뱅쇼를 묵으면서 좀 시간을 즐겨볼게요. 이제 연기는 나요. 이거 그냥 책장에 있길래 가지고 와봤어요. 남편이 읽은 거였나봐요. 뭔가 조금씩은 내리는데 그 조금씩이 막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막 끌어버리면 안 되는데 진짜 짱 맛있어요. 근데 약간 감자랑 당근은 덜 익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 이제 이거 다 됐어요. 저 눈 오는 날 캠핑 해보네요. 그래도 이거 저녁에 그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아까 감자 먹어봤는데 다 익었더라고요. 눈까지 와줘가지고 원래 눈이나 비 소식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리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곱떡은? 고기 왕건이가 있는데? 밑에 쪽에 있던 감자는 녹아요, 녹아. 아, 귀여운 당근이다. 이거는 갈국도. 저는 이거 사태 부위 썼어요. 여러분 이제 안에 들어와가지고 잠깐 쉬어요. 오늘 별로 안 추워서 아이고 좋다. 아, 너무 좋다. 오늘 캠핑 못 나올 뻔 했었는데, 아, 너 나와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저 씻고 오려고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야금야금 남은 스튜 다 먹었어요. 이것도 설거지도 해오고 씻고 그러고 돌아와서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 남편이 한 10년 전에 사서 입었던 건데 안 버렸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가 살이 쪄가지고 이제 이것이 아주 타이트하게 맞네요. 잘 입고 있어요. 어떨까요? 아, 트렁크를 열어서 이걸 빼야 되겠구나. 이따 뵙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저 씻고 왔고 이제 자려고 다 정리하고 들어왔어요. 뒹굴뒹굴하고 자면 됩니다. 지금 바지는 우모바지로 갈아입었거든요. 저는 이제 잘게요. 아무튼 촬영은 종료하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여러분 너무 어둡네. 눈이 조금 쌓였네. 그 안쪽은 정리를 후딱 다 해버렸어요. 엄청 빨리 끝났습니다. 이제 밖에 한번 나가볼게요.
밖에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원래는 아침에 화목난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못할 것 같아요. 목포기 달아야겠다 이쪽에. 아이고. 밖은 굉장히 환해졌는데 지금 카메라가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명절 주에 온도가 막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저 아마 캠핑을 못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추운 날은 경험하고 오면 그 다음 날 좀 아프고 골골대고 그래가지고 피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놀 때는 영상 온도에 있다가 저녁에 잘 때 뭐 지금 영하 4도, 영하 6도 이래요.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아. 근데 영하 10도로 내려가면 급격히 추운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제가 오늘 고기 폭탄 그 매콤 쌀국수 이거 먹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뜯어도 났어. 아유, 근데 그냥 정리하고 갈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 바람이 솔찬히 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가져온 게 간단하다면 간단한데 번잡스럽다면 번잡스럽거든요. 냄비도 두 개 필요하고 아무튼 저는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걸 먹도록 하겠어요. 쿠키 영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하시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
얘도 그냥 요렇게만 건져서 먹으려고요.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망했어요. 아유, 면이 너무 퍼지고 있어요. 떡이든 떡이대. 얘 맛으로 먹어야겠어요.